자, 중식조리 기능사 채소볶음입니다. 채소볶음에서는 전체 사이즈 4cm 편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너비나 두께는 안정해져 있는데 너비는 한 1cm, 두께는 한 0.3 정도 하면 적당하고요. 파마늘, 생강 빼고 모두 데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대파는 사이즈가 안 된다면 그냥 편만 썰어주시고요. 심이 좀 파라면 버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쓰셔도 돼요. 그래서 1은 나오니까 한번 이렇게 썰어서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마늘, 생강 편이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생강도 껍질 벗긴 거 편. 그래서 요거는 데치는 게 아니다. 근데 자꾸 모르고 깜빡하게 데친다. 그러면 다른 접시에 놓으세요. 그러면 안 헷갈릴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사이즈 비슷하게 썰어주시면 돼요. 일단 길이 4cm 정도 죽순 맞춰보고, 여기서 빗살 포함해서 너무 넓으면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1cm 정도 되게 합니다. 자,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손 안 보고 그대로 쓸 거예요. 자, 표고는 기둥 제거하고, 자, 기둥 제거 안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길이가 4cm인데 여기가 좀 길다. 그럼 이쪽으로 썰면 되고,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어슷하게 약간 썰면서, 근데 여기가 너무 넓으면 반을 한번 자르시면 되고요. 두께가 꽤 두꺼우면 그냥 이렇게 썰어주세요. 생각보다 나중에 커져요. 자, 펴고 썰어서 놔뒀고, 양송이는 기둥이 너무 크면 한번 자르시고 크지 않으면 그냥 쓰시면 돼요. 4cm 되는 쪽으로 해서 그냥 넓적하게 기둥 포함하여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 비슷하게 놔주세요. 당근도 4cm 먼저 길이 맞춰보고, 그 다음 너비는 정해진 게 없지만 죽순과 표고와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납작하게 편으로 썰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 사이즈 비슷하게 이것도 똑같이 썰어서 넣어줄 수 있겠네요. 자, 사이즈 되면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 녹색들. 샐러리는 우리 칼이 중식칼이면 섬유질 제거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칼인 경우에는 끝에 잡고 이렇게 쭉 당기죠. 양식에서 보통 그 방법을 많이 합니다. 끝에 잡고 쭉 길게 섬유질 제거를 이렇게 하고 넣으시면 돼요. 샐러리가 이렇게 큰 경우에는요, 자, 반을 갈라서 이런 식으로 너비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지 않아요. 여기 끝에는 좀 작네요. 그러면 그냥 일자로 잘라도 되고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서 4cm 정도를 맞춰주셔도 좋습니다. 자, 청경채, 자, 뚝 잘라서 4cm 길이 맞춰보고, 그 다음에 너무 넓으면요 한번 이렇게 자르세요. 근데 그렇게 넓지 않으면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샐러리, 청경채 다 손질했고, 그 다음 피망은 길이 4cm쯤 다 비슷하게 만들고 결 방향으로 1cm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만약에 길면 반 자르면 되고 애매하면 조금 정리를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 다 비슷하게 잘라줬습니다. 채소볶음 자르는데 시간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이제 채소볶음 데치면 됩니다. 파마늘, 생강 제외하고 데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데칠 때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데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치면은 7개를 각각 데쳐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같이 볶는 것끼리 데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근, 표고, 죽순, 양송이 이렇게 같이 데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시간 여유가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하나씩 데쳐보셔도 좋습니다. 채소 데칠 때는 약간의 소금을 좀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한번 데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데치는 시간은요, 양이 많으면, 채소의 양이 많으면 한 30초, 이렇게 양이 적을 때에는 10초 안에 빼셔도 돼요. 수분을 좀 빼주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찬물, 바로 개수대에서 그냥 찬물에 이렇게 헹궈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또 열 빼주고, 근데 시간이 없다 하는 분들은, 간소화 시킬 분들은요, 이렇게 같이 한 번에 데치셔도 괜찮습니다. 체에 받쳐 데치면 훨씬 꺼내기가 수월할 거예요. 자, 저는 찬물 이렇게 받아놓고 하는데, 시험 때도 받아놓으셔도 되지만 아마 그릇을 많이 써서 개수대로 가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자, 데치고 찬물하고 바로 물기 제거. 자, 그 다음에 데칠 거, 다른 거 데칠 거 녹색 한꺼번에 데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치고 그동안 물기 제거해서 접시에 갖다 놓고, 자, 이렇게 접시 갖다 놨어요. 데친 거. 자, 부드러워졌습니다, 채소들이. 자, 그 다음에 녹색도 데친 거, 찬물 가고요. 열기 좀 빼주고, 그리고 또 물기 제거 이렇게 터셔도 되고요. 볶다 보면 물이 많으면 튀죠.
그래서 면보에 이렇게 받쳐서 살살살 닦고 그 다음에 바로 그릇으로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하기 편하게 이렇게 물, 그 다음에 면보, 그릇 놔두시면 좋습니다. 자, 채소볶음 이제 소스 만들어 볼게요. 소스를 만들고 가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붓는 게 편한데 그럼 그냥 부으셔도 돼요. 자, 물 반컵. 채소가 많으면 한 컵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채소볶음은 다른 거와 다르게 그 물이 많이 안 들어가요. 소스를 흥건하게 하지 않아요. 자, 청주는 한 작은술. 그래서 이거 색도 그렇게 진하지 않게 제가 큰 수저 쪽으로 하면서 3분의 1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작은술이니까 간장 청주, 소금 흰후추 미리 이렇게 해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소금 흰후추 같은 거는 마지막 참기름 할 때 그때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물녹말 들어가죠. 물녹말은 물 한 컵당 한 큰술 정도 대략 필요해요. 자, 오늘은 반 큰술이면 되겠네요. 자, 여유 있게 그냥 하나 하시고 나머지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프라이팬 쓰시면은 훨씬 더 빠르게 볶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기름 좀 두를게요. 기름 좀 두르고 두 큰술 정도 두르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뭐를 넣냐면 파, 마늘, 생강 넣어줍니다. 자, 파, 마늘, 생강 넣어서 향을 좀 빼주세요. 자, 다음 넣을 거는 녹색 말고요. 녹색 말고 그냥 우르르 넣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녹색. 자, 그 다음에 소스, 그 다음 물녹말, 그리고 참기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볶기 전에 한번 생각하고 딱 볶으세요. 근데 나는 손이 느리다 그러면 녹색을 물 넣고 넣으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하면은 색깔이 좀 덜 변해요. 이렇게 향을 좀 빼고 데쳐진 채소들 데친 이유는 재료의 수분을 빼서 빠르게 볶으려고 물이 덜 생기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데쳐놨고 녹색도 자 이렇게 볶아주고 그 다음에 소스 넣고요. 벌써 끓어오르죠? 자, 끓어오르면 물녹말. 근데 이렇게 물녹말 넣을 때 여기에 물이 얼만큼 있나 확인해 보세요. 물이 적으면 더 넣어야죠. 자, 그래서 조금씩 풀면서 농도 맞춰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참기름. 자, 이렇게 하고 완성 접시 또 닦아 놓습니다. 자, 담아볼게요. 모든 재료 잘 보이게 담아주시면 되고요. 소스가 한쪽에 고이지 않게 이렇게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이즈 이쁘게 자란 것들 위에 올려주시고 자, 채소볶음은요, 소스가 너무 흥건해도 안 되지만, 너무 없어도 안 돼요. 약간 흐를 정도, 요 정도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쪽 보면 소스가 좀 많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덜어내세요. 덜어내거나, 재료를 좀 더 이렇게 펼쳐서 소스가 안 많아 보이게 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네, 담는 거에 따라 음식이 어떻게 보이는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소스 양 조절도 잘 해주셔야 되고 재료 잘 썰은 것도 위로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자, 채소볶음은 비교적 쉬운 메뉴니까 재료 써는 거, 농도 이런 거 유의해서 만들어주세요. 채소볶음 완성되었습니다.